여러분, 지금 병원을 가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 끝나고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졸음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오늘 병원 가는 거는 정기검진이고 그리고 오늘 정밀초음파 보는 날이에요. 자세가 안 보이는 자세면은 아무리 비싼 입체초음파를 하더라도 사랑이를 못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챙긴 게 바로 이 봉봉이에요. 달달한 걸 먹으면 아기가 움직인데요. 그래서 달달한 거 챙겨가라는 꿀팁을 전수받고 이걸 챙겼는데 이미 조금 먹었다는 거. 좀 남은 거를 병원 들어가기 직전에 마시고 갈 거예요. 조시락 까먹은 것도 아니고. 까먹었어. 신망 심술심술해서 이심망 이심술로 아주 잘 이루어져서 보여지는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게 우리 아가 손이에요. 여기가 콧구멍 밴딩 꼭 하얀 부분이 있는 중이에요. 손도 있지만 앞쪽에 여기 동글동글 떠있는 게 탯줄이고요. 나다가 옆으로 돌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는 손이 떡받치고 있어요. 옆에서 네. 입술을 본인이 이렇게 밑입술 아닌 턱 쪽 해서 네. 입을 약간 오 하고 있고요. 네. 아야 손을 갔다 하면서 아 입고 안에 혀예요. 혀 이쪽 움직여요. 오물오물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코끝 쪽 밑입술의 턱 쪽이신 거예요. 콧망울 쪽 입술 부분이 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손이 움직이면서 탯줄을 살짝 띄워준 거 옆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코끝 쪽이신 거예요. 뭔가 아주 손을 딱 콧잔등 위로 올려서 잘 움직입니다. 입을 오물하고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게 혀예요. 혀 쪽으로 올려서 잘 움직입니다. 입을 오물하고 안에 목에서부터 등으로 등에서부터 꼬리뼈 쪽으로 두 줄로 나란히 되어져 있는 척추 뼈 쪽이신 거고요.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드니스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쪽이 지금 왼발, 이쪽이 지금 오른발. 몸무게는 좀 늘어서 다행이다. 네. 늘어야 돼요, 엄마. 근데 이게 애기 터지면서의 그 애기도 그렇고 양수도 그렇고 태반, 자국, 색깔이 다 합하는 거기 때문에 아가는 지금 한 430g 정도 돼요. 주스에 맞게 딱 잘 크고 있고 다른 건 이상 없습니다. 이건 양수양 본거예요. 그래서 엄마 배꼽 기준 위아래 양쪽에 양수양 본거 양쪽 정상이고 경부길이 괜찮고 경부길은 제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볼 건데 지금 봐서는 정상이고요. 선생님이 그 초음파 기계를 배에 대고 있는데 딱 거기를 애가 빵빵 찼어. 누르지 말라고? 태동했어. 태동 엄청 했어. 하는 내내. 진짜 오랜만에 중국 음식 먹으러 온 짬뽕이랑 잡채밥 그리고 차파이라는 걸 시켜봤어요. 생애 첫 차파이 도전. 짬뽕 진짜 맛있어. 짬뽕이 맛있어? 사랑이는 이 안에서 뭐가 그렇게 바쁠까? 안에서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을까?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여야 잘 커. 잘 커? 그럼. 좋다. 오늘 얼굴 보는 입체초음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당 정밀초음파였어. 어떻게 보면 오늘이 더 중요한 거였어. 그러니까. 난 그게 귀여웠어. 뭐? 입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입술을 혼자 기계 바빠. 양수 먹고 있나 봐.
혼자 할 거 되게 많아. 아침에 눕자마자 하는 언박싱.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이죠. 짜잔. 어제 밤에 너무너무 뜯어보고 싶었는데 바로 체중계예요, 체중계. 저 체중계 집에 있잖아요. 근데 인바디 되는 체중계는 임산부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분들은 꼭꼭 조심해주세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저희 집 체중계가 인바디가 된다는 거를 완전 깜빡하고 잊고 살고 있다가 댓글에서 달아주셔가지고, 왜냐면 저는 인바디 기능은 사용은 안 했거든요. 그게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 어플에 들어가야 인바디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아예 잊고 있었어요, 인바디가 된다는 거를. 그래서 댓글 보고 찾아보니까 인바디가 되는 체중계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눈금 체중계 있죠, 완전 아날로그식 체중계를 샀습니다. 몸무게 앉은 지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상태예요. 최근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0점을 어떻게 맞추나? 와, 이거 옛날에 목욕탕 가면 이런 몸무게 있었는데. 됐다! 어디 한 번! 두근두근두근두근. 봐봐요, 선생님들. 45야, 45! 대박! 완전 공복인데 45야? 오늘이 22주 3일 되는 날이거든요. 임신 22주 만에 인생 몸무게를 찍다. 제가 45라는 몸무게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몸무게거든요. 이 몸무게를 언제 가져갔냐면 고3 때 갑자기 살이 찐 적이 있어요. 고3 때 맨날 야식 먹고 막 학교에서 매점 엄청 가고 이래서. 그리고 그때는 위장 아프기 전이라서 먹으면 먹는 대로 쪘었거든요. 공복에 45가 나오니까, 사실 지난번에 병원 진료 갔을 때도 45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공복이 아니었어서 제가 공복하고 밥 먹었을 때하고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복일 때는 막 43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공복에 45가 나온다는 거는 병원 갔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찐 거예요. 공복보다 낮에 재는 게 1kg 이상 더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아침. 최근에 어머님 댁에 다녀와가지고 전부 다 어머님이 해주신 것들이에요. 이거는 닭게장인데 딱 요만큼 남아가지고 이만큼만 담은 거고, 이거는 밑반찬. 잠시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가지고 파대가 발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또 샀어요. 고래사 어묵도. 요즘 막 새벽 2, 3시 이럴 때 야식 땡길 때 이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거 한 7개째 다시 재구매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7개는 먹은 것 같아요. 명란. 지난번에 명란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또 샀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샀던 그 명란이 품절이길래 그거보다 더 비싼 명란이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프리미엄 명란을 사봤습니다. 김치 콩나물 꼭 해먹으려고 콩나물도 샀어요. 짠! 계란 뚝 떨어져가지고 계란도 샀어요. 다 됐다! 또 먹은 거 리셋돼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안 빠져요, 부선생님들. 아, 깨질 것 같은데? 이거 써야겠다. 원래 있던 계란 먼저. 뉴 계란 등장. 명란을 넣을 거니까 소금은 생략하고. 깜빡하고 넣을 뻔했다. 명란이 요즘 너무 맛있어서 명란 들어가는 음식들을 섭렵할 계획입니다. 명란을 구워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구워서 넣으려고요.
아까 먹었던 밑반찬이랑 먹어보겠습니다. 명란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계란말이 처음 봐. 너무 짠 거 아니야? 완전 맛있잖아. 그냥 명란 구이 맛이다. 그냥 그 일식집에서 파는 명란 구이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그 명란 구이에다가 계란물을 입힌 느낌? 그리고 이 명란 자체가 되게 안 짜다. 저염식 뭐 그런 건가 봐요. 명란이 입 안에 가득 차는 게 너무 좋아.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들. 보리굴비 먹는 것처럼 엄청 시원한 녹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구운 명란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대박. 그렇게 먹어봐야겠는데? 아니면 보리굴비를 먹을까? 명란 남은 거 그렇게 해서 먹어야겠다. 찬물 시원하게 해가지고 대박 맛있겠는데? 비어뜨를 또 먹습니다. 사실 지금 비어뜨로 될 배가 아닌데 남편 퇴근하면 먹는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지금 밥 한 공기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임신이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아서 그 협착된 걸 붙은 거를 떼어내는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7, 8차례 받을 정도로 위가 안 좋아서 먹는 거를 잘 못 먹잖아요. 못 먹었잖아요. 여기 십이지장이 엄청 좁아져 있으니까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가고 음식물이 넘어가는 시간이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텀이 엄청 긴데 그 검사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 음식물이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거를 보는 그 조영제 먹고 하는 그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할 때 제가 음식물이 너무 느리게 넘어가가지고 도저히 검사가 안 돼서 그 검사해주신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더 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음식물이 너무 천천히 내려가서 그 정도로 제가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니까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좁아졌던 십이지장이 넓어진 건 아닐 텐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호르몬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나오거든요? 다음 수주 때 한 번 더 하래요. 지금 조금 힘 좀 써야 돼. 네, 주무세요. 혼줬는데 의사 선생님 온다고? 왜냐면은 보통 짜란 딤섬 먹으러 갈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 지금 지하 1층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편 만나서 딤섬 먹으러 갈 거고 이제 누가 봐도 임산부의 몸이 되었어요. 보이십니까? 임부복 사기가 너무 아까워서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잘 늘어나는 원피스류만 주로 입고 있는데 아니면 엄청 큰 티나 그런 거 입고 있는데 아직까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딤섬쯤이 마감했다 그래가지고 또 삼겹살을 먹으러 왔어요. 지금 졸다가 나와가지고 매우 졸린 상태입니다. 지금은 식욕이 엄청 땡기잖아. 근데 배에서 불러오고 거의 막달 이렇게 되면은 배가 장기를 눌러서 소화가 안 된대. 그래서 먹고 입덧 할 때처럼 먹기가 엄청 힘들대. 지금 먹어야 되겠구나. 응. 뱃속에 사람 하나 만드는 게 기적을 행하는 게 어디 쉬워? 임신 기간 중에 지금이 제일 편한 시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나 오늘 그거 먹고 싶었어. 뭐? 보리굴비 있잖아. 그 녹찬물에 말아서 먹는 그 보리굴비 정식 있잖아. 그거 엄청 먹고 싶어. 그러면은 24시간 안에 보리굴비 지금 내가 찾아야겠다. 기다려봐봐. 나 혼자 놀고 있어. 막 새벽 2시에도 막 갈 수 있게? 그냥 다가오는 새벽에. 오늘의 메모리는 된장찌개. 쫌쫌따리로 걸어? 응. 쫌쫌따리로 걷는 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오빠? 왠지 좋아할 것 같아서.
오빠 민초야? 나? 응. 나 여보가 민초면 민초. 어, 나 그거 지금 보고 어떻게 알았어? 뭐야 이거? 왜 계속 이래? 이렇게 해보자. 너무 좋다. 좀좀 따리 좀좀 따. 응. 그렇게 걸어. 좀좀 따리 좀좀 따. 바닥이 미끄럽다고. 응. 좀좀 따리는 응. 내 한 발이 다음 발을 딱 넘어가지 않는 거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걷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그렇지. 딱, 이건 어, 너무 느려. 이 정도 이 정도 좀좀 따리 할래. 알았어 그럼 큰 좀좀 따리. 파인트 오픈식 하십니다. 좋아요. 어 똑같아. 이게 메론, 이게 민초, 이게 뭐지? 삼겹살이 질려갈 때쯤 절묘하게 베스킨라빈스로 옮겼다. 나는 민초단이었던 것이야. 괜찮네. 나머지 두 개는 두 개 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메론. 메론아 맛. 근데 조금 더 뭔가 고급진 맛? 기본 베이스는 메론한데 뭔가 좀 더 크리미한 느낌이야. 크림 맞아 맞아. 부드러워.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무슨 메이플. 무슨 메이플. 맛있어? 잠깐만 이거 무슨 맛인데? 버블티에 들어간 버블 맛이야. 나 메론이 제일 맛있어. 맛있어 이거 세 개 중에. 메론이 민초단이래. 나 중초단이라고 할게. 위험 발언이야? 오빠 여기 있는 이 꼬부기 머리 있잖아. 이 꼬부기 머리 이거 내 배 같아 지금. 사랑이 튀어나온 그 부분 같아. 너무 귀엽지 않아 여기? 멘틀멘틀하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너무 웃겨. 나 완전 홀딱 벗고 보면은 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짱 귀여워 배. 대박. 이상한 씨가 솜이 닮았네. 똑같이 생겼네. 이상해 씨랑 솜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니 솜이가 의외로 손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깔 숨질 낼 때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할 때. 솜이 타먹은 거야. 라이언킹 찍고 있네. 어 라이언킹 찍고 있어 지금. 날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날파리 장을 만들었어요. 이거 뭔가 사막에 오신 거 빗속 귀에다가 라이언킹? 날파리 부금이 계속 깔려. 아 날파리 부금. 소미가 새로 간 애견 운동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똥을 한 번도 안 싸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 좀 더 시키고 들어가려고요. 이왕 발을 더럽힌 김에 진탕 놀고 갑시다, 소마. 결국 소미는 싸지 않았다고 한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제 밤에 나왔다가 지금 나왔으니까 쌀만한데. 어제 밤에 좀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어. 오빠는 뒤에서 솜이 노즈워크를 해주고 있고 저는 편집을 해야 됩니다. 야,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답니다. 남편은 잠들었어요. 근데 편집 끝나고 나니까 진짜 미친 듯이 배고픈 거예요. 또 마약국수를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너무너무 고맙고 있죠. 저
진짜 눈물 나. 여러분, 버터가 없는 거예요. 마약옥수수에 버터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버터가 뚝 떨어져서 사야지 했었는데 냉장고 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남은 버터라고는 조금도 없어. 너무 슬퍼. 그래서 지난번에 샀던 이거 먹으려고요. 내일 꼭 내가 데리러 올게. 어제 있잖아. 어제 나 마약옥수수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 그거 해먹으려고 내가 옥수수 다 뜯어가지고 다 씻고 했는데 버터가 없어서 못 해먹었어. 우리 집에 버터 없더라고. 아, 너무 내가 더 슬프다. 너무 슬픈 사연이지. 너무너무 슬프다. 나 너무 슬퍼가지고 울 뻔했다. 오늘이라도 꼭 마약옥수수 해줄게. 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잠이 확 들어버렸지? 계란말이 이제 진짜 잘 만다. 응. 어제 두 개를 부친, 그래서 하나가 남은 요 명란 계란말이랑 아침 먹습니다요. 어때? 맛있다. 하루 지나도 맛있다. 오이지 너무 맛있어. 어머님께서 이번에 이거 레시피를 바꾸셨다 그랬는데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이것만 있어도 밥 먹을 것 같아. 그냥 기본적으로 오이지보다 늙은 오이가 더 맛있더라고. 아, 이게 늙은 오이야? 그렇다는데? 계란말이는 이제 전문점을 해도 되겠어. 이제 이 명란의 짭조름함과 계란의 맛이 상당히 어울려. 천국이지. 환상이야. 바꿨어. 비웃드다. 오늘도 지금 비웃드다. 4884 비웃드 나왔다. 오늘은 사식이 들어왔다. 일부러 트릭이다. 이 조합이 너무 좋아. 후르트링이랑 초코링의 조합이 아주 잘 어울려.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심심하더라고. 초코와 후르트 둘 다 즐겨 먹겠다는 심산이고. 그런 심산이지. 태동을 엄청 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카메라만 켜면 태동을 안 함. 짠! 100년 만에 보쌈을 시켰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둘 다 배가 그렇게 안 고파가지고 1인 보쌈 시켰어요. 이것도 시킨 거야, 따로. 근데 먹는 거를 자꾸 점점 내가 좋아할 법한 걸 자꾸 먹어. 나 원래 보쌈 안 좋아하고 오빠가 보쌈 좋아했는데, 그치? 이거 돼지고기 이렇게 약간 냄새 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자체를 내가 안 좋아했는데. 신기해. 여기 진짜 사랑, 나 오빠 빙의돼 있어. 그니까. 여기 오빠가 들어있다니까, 내 뱃속에.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너무 웃긴다. 사랑이 벌써부터 왜 이렇게 귀여워? 난 안 귀여웠어? 매운 고추인가? 매워. 엄청 맵다. 보쌈집 고추는 매워. 아, 보쌈이 또 새로운 나의 빠짐의 길로 인도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삼겹살 질려가는 이 시점에. 맛있어? 괜찮은데? 아니, 집에서 이거는 나 할 수 있는데 해줄까? 아, 거기 소미가 엄청 좋아할 줄 알고 왔는데 셋다 힘든 경험이었어. 아, 날파리만 먹고 그래가지고 좀 막국수도 맛있다. 그래, 너무 힘들고 낯설었나 봐. 그니까 날파리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아프트 단지로 와서도 안 썼잖아. 뭔가가 단단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게야. 생마늘 여기다 넣어서 먹으니까 괜찮네? 괜찮아? 안 매워? 조금 매운데 괜찮아. 과연 새로운 빠짐의 길로 인도될 것인가? 어떻게 좀 중독이 될 것 같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지금 워낙 입맛이 없었어가지고. 오빠의 레시피북.
옛날에 우리가 해먹었던 레시피 정리해놓은 거지. 네, 맞아.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이죠. 짱이다. 가루가 없어가지고 파마산이. 드디어 제외한 옥수수, 나의 옥수수. 어제 얼마나 슬프게 이별을 했는지 몰라. 설탕 당도에 감이 없어가지고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어. 다행이다. 아 이거 파마산 치즈가 가루로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어야지. 막 눈 덮인 산처럼 막 올라가야지 맛도 있고 예쁘고 그런데. 우리 원래 엄청 많이 올려서 먹었잖아. 근데 이게 덩어리로 된 거니까 이게 잘 녹지도 않고 불편하네. 가루로 된 거 좀만 살까 봐. 이것도 맛있어. 근데 이거 옥수수는 종류에 따라서 맛 차이가 없지? 더 달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더 짰으면 좋겠어? 짰으면. 구 선생님이 말국수수 먹는 거 어떻냐고 댓글 달아주신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야 갑자기. 어? 어 이런 센스북이? 나 옛날에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어 그것 때문에 얘기해 주신 것 같아. 그거 생각나서. 아 우리 집 입고 있던 거를. 응. 오늘의 야식의 후식. 저 요즘 천도로 갈아탔어요. 백도 물복에서 백도 딱복에서 지금은 천도로 갈아탄 상태. 천도 진짜 너무 맛있어 요즘에. 천도밖에 못 먹겠어. 너무 맛있어. 중간에 잠깐 황도도 한번 드셨어. 아 맞아 중간에 황도도 있었고 이거 먹고 오늘 비오트 먹고 두유 먹고 이러면 오늘 끝날 것 같아. 아 그리고 메론도 먹을 거예요. 이 메론 어머님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거 씨앗을 밭에 남는 밭에 심었더니 이렇게 자랐대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런 게 엄청 많이 자랐답니다. 나 이런 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신기해. 수박 씨 심으면 생기는 일 말고. 나 진짜 복숭아철 끝나는 게 너무 무서워. 나만큼 무서울까? 왜?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그걸 어떻게 구해줘야 돼? 겨울은 귤. 응 귤. 귤로 버텨야겠다 겨울은. 복숭아가 한 9월까지는 나오겠지? 아 복숭아 8월. 8월? 응. 진짜 이 안에 있는 이 씨 이거를 심으신 거야? 그거 좀 신기하지? 응. 너무 신기하다. 맞아 이건 좀 신기하다. 응. 달어 어때? 달어. 달어? 응. 다행이다. 영농하시는 거 같지?